인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인사의 사정상의 뜻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학습하는 이 내용을 보실 때도 개인적인 생각들을 조금 포함되어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에서의 이 단어의 뜻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상에서의 뜻이라는 것이냐 우리가 살펴봐야지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어떤 것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뒤로 다음 들을 때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어떤 이미지, 예상되는 실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전의 뜻은 우리가 객관성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의 인사의 사전상의 뜻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번째 뜻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의 뜻은 사전상에 어떻게 되어있냐. Say, Hi, Hello. 인사 말인 것 자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찍 들어오셨군요. 어휴, 우리 정규 시간이에요. 다 인사하죠. 인사하십니까, 교수님이. 인사말. 어떠한 인사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사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인사할 때. 밀리야! 미스 바! 다 틀리죠? 본인이 느끼는 효과는. 그림씨! 안녕하십니까? 이래야지 되고. 그림씨 안녕하세요. 박그림씨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박그림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다 관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는 여러분에게 알려있다. 상대가 좋아하는 말. 그러면 자 박그림 양도 안녕하세요 하는 교수님한테도 뭐 하는 답변을 해야 돼요. 도윤아야 안녕하세요. 윤아씨 안녕하세요. 이러면 효과가 좀 더 달라지겠죠. 아 윤아씨 일찍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하셔요. 안녕하세요 배재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배재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은씨. 다 다르죠. 교수님 뭘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정민씨 안녕하세요. 정민씨 이름 불러주는 게 제일 좋죠? 반갑습니다. 네, 이름 불러주는 게 제일 좋죠. 교수님은? 네, 교수님 이름 해주는 걸 교수님 좋아하지. 아니면 네, 안녕하세요. 배 박사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어떠한 인사말을 사용을 해주면 상대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배정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배 교수님 안녕하세요. 배 박사님 안녕하세요. 배정훈 원장님 안녕하세요. 다 달라요. 교수님 보고 싶은 이렇게 수고하시는 표정을 보면 알지. 지난번에 교수님 안녕하세요 할 때보다 이번에는 배정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표정이 더 달라지더라 합니다. 아 이게 그렇게 내가 인사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인사말을 사용하느냐. 최인사할 때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 표현하실 때는 그냥 내일 또 만나요. 또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똑같은 침대는 일률적인 것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이 너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서 할 것이냐. 여러분 창의적인 인사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인사할 때 어떻게 할까. 이 네 가지를 콤비네이션해서 짬뽕을 해서 여러분이 융합을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죠. 소중량 다음에 교수님 보면 인사말을 뭘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때그때가 달라지겠죠. 똑같은 인사말 하지 말고. 교수님 오늘 너무 더 멋있으시네요. 교수님 더 젊어 보십니다. 머리 깎고 싶군요. 뭐 해서 좋은 인사말을 여러분 만들어내도록 해야 된다. 박민희 양 더 예뻐지셨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다 인사말입니다. 효과는 다 달라질 수 있어요. How are you? 인사할 교실도 How are you? Hi. Good afternoon. How are you doing?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뭐 쓸 것이냐. 조금씩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인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은 각 주요 외국어에서 사용되어지는 인사말이에요. 영어 지금 인사할 때. 자, 여러분 만났습니다. How are you everybody? 하실 때 있고 Hi everybody. Hello, my dear students.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다 똑같은 자, 인사말. 수업 시작하기 전에. How are you, everybody?
Hello, my dear students. How are you, my fellow students? 다 다르지 않죠? 그래서 효과 있는 단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려고 하면 인사만 하면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서 여러분 인사말로 하면 오, 스페니시, 히스패닉, 흑인들 왔을 때 인사말로 아, 네, 안녕하세요 하고 뭐 용할 필요가 없이 How much is this? 하면 숫자만 해요, 숫자. $5, sir. $2. Okay, here's $2. Oh, thank you, sir. You are very welcome.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건 얼마든지 판매해서 다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누군가 생활을 위한 수단,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세상 어디에 가나 다 똑같습니다. 물건 사러 가면 물건 좋은 물건 주고 돈 받는 거지.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또 올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 여러분 국제하십니까? ¿Cómo estás? ¿Cómo está? Hola, ¿qué tal? 이게 이제 스페니시 인사말이에요. How are you? Hello. 뭐 다 통하지. Good afternoon 할 때 ¿Cómo está? 하면 Good afternoon으로 드릴 테고 저녁에 ¿Cómo está? 하면 Good evening으로 드릴 테고 어느 시간 어느 때 관계없이 안녕하세요. How are you everybody? 언제 어디 되면 되잖아. 어, 뭐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그걸 알아들으면 됩니다. 상대가 아, 안녕하세요 라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욕심을 내가지고 아침에는 Good morning, 점심 때 Good afternoon 다 이러면 이야기야. 무조건 How are you? Hello. 표현이 다 된 거야. 똑같은 표현을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이거 다 하려니까 시간대로 들고 방송에서 시간 망친다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지. 무조건 Hello! How are you? 하면 되는 거야. 손이 오면 어떻게? 상대에 대한 예의범죄를 깍듯이 갖추면서 상대에 대한 고마움이 Hello, 정민 할 때 정민 씨가 수업 시간에 참가해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목소리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목소리로 May I help you? This is Hilton International Hotel. Can I help you, sir? 할 때 아, 전화를 했더니 이 호텔에 전화를 받는 직원들이 정말 전화해준 나에 대한 전화 안 해주면 얼마나 정말 기분 안 좋겠죠? 손님이 전화 안 오면 여러분 일하시는데 손님이 전화 안 오면 불안하죠? 언제 해고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손님이 전화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거야. 우리 회사가 잘 돼요. 일이 번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전화를 걸어주면 Good afternoon, sir. Can I help you? How are you, sir? May I help you? 이런 인사말이 반갑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가면 수업 시간에 여행사가 지금 전화번호에 있는데 스마트폰을 하면 지금 방콕 신혼여행 가야 되겠는데 여행사를 택할까? 음식을 여행사 찍으면 여행사면 수백 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몇 군데에서 전화를 보니까 여러분이 다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어떤 회사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릴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 그 자체에다가 여러분이 상대에 대한 고마운 마음, 상대가 고맙게 느낄 수 있는 목소리, 목소리 들으면 상대가 아, 나를 고마워하는구나, 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에 대한 반가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귀신 같은 자질들을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죠. 다 딱 순간적으로 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특히 전화할 때에 좋은 목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모든 업무의 70, 80%가 아직까지 전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업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장에 가서 중요한 것이 뭐다? 목소리다, 목소리. 차가운 손님에게, 직장 상사 손님의 동료, 직원들에게 얼마나 반가움을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의 질을 가지고 있는지, 고객이 전화해 왔을 때 우리 회사가 그 고객에 대한 우리 회사의 재화 용역과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목소리에 담아서 그 고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회사를 더 지원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인사합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언니지와 고마워 소리를 들을게요. 정말 우리 손님들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해 줍니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언니지와 센세, 고마워. 오! 됐다! 고마시다 수스텐 세뇨르 하는 것은 이름을 모를게. 세뇨르 물건 사람이요. 대단! 세뇨르 이것은 세뇨리타 세뇨리타 미스 세뇨라 이것은 미스 미스 이제 귀여운 미혼에게 다 해당하는 정칭 정칭이에요. 서 이름을 모를게. May I help you, sir? 남성 이름을 모를게. Can I help you, ma'am? 여성 손님한테 이름을 모를 때 불러주는 정칭이다. 정칭. Senor, Sir, Mr. Senorita, Miss, Ma'am, Senora, Miss. 귀여운 미혼 여성 할 것이 Miss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여성 손님이 왔을 때 Senora 하는 것보다 Senorita, 아가씨라고 불러주는 것을 더 좋아하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인사를 잘했는데 교수님도 지금 지하철 타면 아이들이 어린아이 중고등학생들이 자리를 양보를 했어요. 교수님이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운 좋겠습니까? 교수님. 안 좋겠죠? 열심히 해서 인사말을 최고로 포장을 해서 연구를 했어요. 아, 네. 다 좋은데 또 난리가 할아버지 되는 바람에 완전히 그 효과가 출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아니시죠. 아, 할아버지,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 누구나 절대 불행이다. 그래서 좀 앉으시고. 할도 없어요. 지금 고객 손님 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요구하는 분이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이 목소리에다가 반가워, 고마워, 존경하는 마음, 이렇게 목소리 안에다가 질문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자. 특히, 전화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 유진장 씨는 경찰서 일하면, 우리 경찰의 전화에 오는 우리 학부 여러분들에 대한 응대를 할 때,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교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전화 학부 여행, 아, 우리 아들 역시 좋은 학교에 보냈구나. 정말 일대하게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 반대에는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보내고, 국적이 되겠죠? 뭐, 좀 일이 다 지나갑니다. 중국말로, 니하오마, 니하오, 오하오, 오신데, 진짜 니하오마, 인사말을 잘하면 중국에 가서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다. 장사.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밝은 표정과 미소와 행동으로서 주위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장사하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승리 못한다! 장사라는 공문입니다. 여러분, 장사에서 성공하고 공문을 이어서 성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치까지 하려고 하면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밝고 편안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이런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더욱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원하는 목적까지 잘 전달할 수 있다. 다 지금 지어가실 게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이 내가 장사를 가지고 있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지금부터 평생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뻐하거나 노예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스트레스 오더라도 일단 밖에 나오면 밝고 쾌활하고 아름다운 힘찬 미소로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장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장사하지 마합니다. 장사하려고 하면 항상 밝고 쾌활하고 힘찬 표정과 미소와 행동으로서 주위의 사람들을 예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사할 때도
그와 같은 것들을 담아서 들어가. 인사 말 속에 방법. 그 다음, 태아라고. 다 그래야 되겠죠. 태아라고. 인사 소리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오면 정말 손님을. 이렇게 해서, 잘 정말로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연습장에서 여러분이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역이 있는 점에서 전락입니다. 그래서 인사말. 그 다음에, 또 감사의 인사. Hi, thank you. And how are you, sir? 감사의 인사. 다 인사말이야. 감사의 인사. 그래서 여러분 영어 능력이 좋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요 내용만 잘하더라도 상대 배우기 아, 이 사람이 말을 정말로 차를 대화하지 않고 나를 반갑게 대해주는구나. 목소리를 다 불러야겠죠. 그러면 소통이 된 거예요. 아무리 영어 표현력이 그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의 전체적인 아까 행동, 태도, 지쳐 이게 나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영어 잘하는 소통 되겠습니까? 소통 안 되죠? 내가 영어 잘 못해도, 어? How are you, 정민? Nice to meet you. 정민? 아,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반갑게 대해주려고 하는 거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통한다. 통한다. 아무리 영어 발음도 좋고 그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기에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고마움, 반가움을 느끼거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실패한 거예요. 인사하지만 제대로 하는 거 아니다. 제대로 하는 거죠. 연습을 훈련해야 됩니다. 프랙티스. 세상에 도대체 좋아진 것은 언제 훈련 무대에서 실수합니까?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실수를 해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뒤에 오면 교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중요한 사람 이제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중요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데 불구하고 제일 소외하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 제일 소외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들을 실습에 들어가야 된다. 수신제가 치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사회적 실패에 그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 후회하지 마라. 무이 뎀, 그라시아스. 다 똑같습니다. Fine, thank you, and you. 무이 뎀, fine, thank you. 그라시아스, 이뚜, 그라시아스. Thank you, Spanish. 무이 뎀, 그라시아스. 세뇽, 세뇽이다. 무이 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할게요. 바로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어디야? 이 말 속에 목소리 담으라! 그게 여러분 해야 할 일이다. 목소리가. 그냥 말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죠? 제대로 하자, 제대로! 말을 하긴 하지만 제대로 하자. 고맙습니다 할 때는 그 말 속에 고마움을 담아 들어가자. 의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센세이! Thank you very much, 조민. Thank you! Thank you! Very welcome, sir! 목소리가 사랑해주시죠. 센세이! 세세, 땡큐, 감사합니다. 정말, 세세, 세세. 니하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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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오, 오신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곤니치와, 센세이, 곤바노와, 고메스타 오스테, 세노리타, 하와이유, 그레아트 노네프타니. Hello, my dear students. Goodbye. 자크리스 자연이죠. Goodbye. 인사. Goodbye.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아, 저 사람. 자크리스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나를 통행하는구나. 나는 그냥 대충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영어를 판단하냐, 여러분. 자크리스 하고 헤어질게. 인사. 자크리스 자연이죠. 자크리스 인사 말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중요하죠. 정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들 집에 가셔서 오늘도 좋은 분들 많이 드세요. 우리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다들 봐. 다들 봐. 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인사. 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인사, 그게.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았습니다. 나머지 5시간도 잘 보내시고, 집에 가서 또 열심히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인사해주고, 아니면 뭐, 다들 Adiós. Adiós. Bye bye.
관심도 많으시죠? 마야라는 대로 정신적입니다. 작별 한 대 보실 거예요. 바이 하나 말해주세요. 하는데 똑같은 굿바이를 하지 말고 손만 다 다르죠? 인상처럼 굿바이 sir 하는 거 그냥 바이 완전히 다르게 굿바이 아디오스 아디오스 세드니타 아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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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라 잘가 잘채 더 맞네 잘채 기억 다시 맞는 그말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아, 너무 똑같죠? 다시 만드는 CEO에요. CEO게임. 다 똑같이 그러니까 CEO잖아요. 도시 여러분,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소리만 다르죠, 소리. 짠짠! CEO게임. 그만해. 다시 또 만나요. 헤어지겠어. 안녕히 가세요. 몰랐으니까. 다시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언제 만나시죠? 그런 사람. 안녕히 가세요. 몰랐으니까.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거 진짜 괜찮을 수도 있죠. 슬리나에 따라서 다른 손님한테, 네, 손님, 다음에 또 만나요. 손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뭐, 안녕히 가서 다시 안 돌아옵니다. 손님, 다, 자, 내일 또 만나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땡큐 하면 여러분, 저기 응답의 이상을 해야 되는데, fine, thank you 하면 여러분, you're very welcome, sir. 많이 하는 시간에서 받는 것이다. fine, thank you, sir. 하면. 응답의 인사만 하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하면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고맙다니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오늘 해주는데 고맙다 소리도 안 해주면 기분 좋습니까? 교수님, 자, 어휴, 이번에 합격하시길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네, 고맙죠. 그리고 또 응답 인사해야지. You're welcome. 정리. 우리 응답의 인사 말이에요. 너를, 어우, 감사하게. 천만이요. 멀리 제가 영광입니다. 천만이요. You're very welcome. 정시에 홍문시에 대학생에서 많이 나오는데 Not at all 로우드에 천만이라고 뜻인데 쓰이는 경우는 달라요 다음 시간 나와서 보도록 한국말 하면 You are welcome도 천만이라는 뜻이고 Not at all 하는 것도 천만이라는 뜻인데 쓰이는 용도는 다릅니다 다음 시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acias Señor 이렇게 하면 무조건 대나다 천만이에요. 그 뜻이에요. 대나다 천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요만 해도 잘하시면 미국에 가서 남미에 가서 징계를 기다리는 남지지 않다. 가방 들고 나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옷 들고 나가서 운동 들고 나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절하게 하면 손님이 오게 되어있어요. 손님은 내가 물건 팔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또 오세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러면 차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영업을 필요합니까? 여러분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지금 영업해야 자꾸 영업하는데 경찰대학교에서 인사하는 소리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럼 인사하고 다음날 지금 가족 시대에 지금 지원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다음날 가족으로 인사 정말 계속 우러나면 그거 오늘은 신경쓰 작성해주고 자 다음 또 오세요 하면 우리 한국에 대한 국민적 성장이 되겠죠 자연스러운 한국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전상 인사의 뜻 다섯 번째 뜻 인사라는 것이 뭐냐 아까 말하는 거였죠 안녕하세요 정규씨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절도 하면서 인사하는 게 되죠 할 때, 절 하는 모습도 예쁘게 하면서, 정민 씨 안녕하세요. 정민 씨 반갑습니다. 이해하면 제대로 한 거죠. 같이 좀, 내리지, 말로도 하고, 거기에 맞는 절 하는 모습, 각도, 이건 중요한 인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당 팀장과 대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사 잘하면서, 네, 반갑습니다. 김산대학의 행정학과 배신문입니다. 아, 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수명이죠. 이 대사에 지금으로 체험하는 고객들에게 인사성이 있구나, 있구나. 겨우 한나의 삭제, 불합격, 결정하는 전. 그래서 이 시행간지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짬뽕 좋아하시죠? 짬뽕을 만들어요. 유학 좋아하시냐? 유학을 했어요.
자, 이거 커뮤니케이션 좋아하시죠?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해서 조합 작품을 만들어서 공당 제공을 인수를 하는 것이 대학이다. 그러나 더 많은 인수를 하셔야 됩니다. 얼굴이 성적으로 시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정말 아름다워요. 오늘 어떤 형이 잘 어울리시니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힘을도 잘 보이시니 정신! 반갑습니다. 이분은 여기가 희망이 되어주시고 아니 부사에 드셔주시네. 정민씨는 오늘 혈색이 왜 그러세요? 응? 또 수고하시구나. 오늘 영화는 왜 그러세요? 영화까지는 좋았는데 영화는 임금의 얼굴이잖아. 영화까지 하면 또 오버한다는 거예요. 정민씨 오늘 안색이 왜 그러세요? 인사 말! 왜 하고 좋은 말을 하다가 안색이 왜 그러세요? 오늘 드셔도 보시네요. 교수님 또 같은 말을 사용하다가 말 한마디로 진행 끝을 갑니다. 오늘 잘 말을 잘못 내뱉으면 주당을 썼습니다. 세당을 나갈 시에는 다시 잡아서 가둬드리면 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영원히 다시 주어담을 수 없고 이상 말씀하지 잘못하면 교수님도 교수님 되겠어요. 얼마나 피 빠지게 노력해서 공부했는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선생님 하면 초중 고등학교 보통 선생님을 사랑해요. 선생님 되려고 열심히 이렇게 몇 가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죠. 물론 어휘를 잘못해서 하시는 분들 선생님 더 좋은 할 텐데 어떤 분들 보면 선생님 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으세요. 말은 지우개 없다. 한번 내뱉은 말은 지울 수가 없다. 한번 내뱉은 말은 지울 수가 없다. 진작부터 마지막으로 합니다. 왜 인사할 때 어떤 말 선생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더라도 진입적 출석 명중과 만날 때 사이가 안 좋았다고 딱 처음 만났을 때 이거 다 왜냐면 이모 보고 싶으세요. 지금 뭘 보고 싶어? 그럼 어쨌든 여러분 잘 구현을 해내면은 방금 계속 될 수 있다. 위에서 여러분은 역량이 있어요. 무슨 역량? 인사 역량에서 여러분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인사 말을 할 거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교수님 수업을 그러면 뭔가 달라야지. 변해야 된다. 여러분이 변해야 된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자 인사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인사를 되도록만 안 해도 그만. 아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인사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행동을 바꿔야 되죠. 그럼 행동을 바꾸면 이제 습관이 달라지죠. 교수님 그럴 때 그런 운동 많은 운동 나가게 지나가는 모습으로 그냥 번쩍 만쩍 하는 이 습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교수님 이제 굉장히 노력해서 교수님들이나 우리 손님들이나 고마움을 모르면서 일하는 직업 우리 손님을 무시하는 직업 종교의 귀신이니까 인사를 하면 무시하는 직업 무시하는 직업 그다음에 우리를 당당하게 맞이하는지 모르는 직원한테 모르는 사람 또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게에 가서 두부 사러 왔다가 두부 안 사고 뭐 사는 거죠? 싼 비지 사러 가는 거예요. 두부 한 번 사러 갔는데 두부값은 비지 값보다 비싸잖아. 두부 한 번, 옛날에 교수님 시대에 두부 한 번 사기 어려워요. 심하게 어려워요. 두부 한 번 산다면 그날 잔치상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두부 주변에 그 끝을 보지 않지만 교수님 우리 여름 시대에 두부 한 번 사는 거죠. 저 보석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두부 한 번. 그래서 비지 사죠. 두부 살 돈이 없어가지고. 비지 사러 갔다가, 그 두부 가게 사장님이 너무나 예의범들이에요. 그 옛날에 많도록. 반가워요. 손님들의 고마움,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반갑게. Can I help you? 그래서 네, 일하니까.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잘못합니다. 무사를 갖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두부를 안 사고 뭘 사가지고 합니까? 빚이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부 가게 망하는 거지요.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오신 분에 대한 메모들 각 뜻이나 가치면서 찾아온 고객들이나 반가운 마음, 고마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장사하지 마라. 장사하면 망한다. 누가 한 말이지? 교수님이 한 말이에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가장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든 민족, Jewish, 유대인, 유대인들의 생활 교육 지침 속에 탐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온 고객들에 대한 일본들을 뜻이 갖추면서 찾아온 고객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반가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시면 장사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욕고 있는 일입니다. 망합니다! 참가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사, 자, 이분 잘하면 장사는 이게 천지 겁니다. How are you, sir? Can I help you?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스페인시 겁니다. 역시 미국에 가면 스페인시 너무나 맛있어요. Hola, ¿qué tal? ¿Cómo estás, señor? 어, 그 다음에 일본어 겁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시간이 다 있어요. 건진지와 건방화와 센세 중국사람입니다. 진짜 니 마마? 이렇게 하고 울고 가는 얘기예요. 다 마치 이랬어요. 그 다음에 있는 거야. 여러분 업무에 가서 너 필요 없다! 인사하면 오늘 끝이다. 미국과 생활하는 인사하는 사람이 누군 말고 장사했어. 일본제 만약에 찾아온 흑인 오면 흑인한테 흑인들이 얼마나 그냥 자존심 상하면서 살아갑니까? 이런 질은 차별 비어받아요. 아니 한국 상인한테 가니까 한국 강의 주인한테 가니까 마치 임금님이 오신 것처럼 공손하게 친절하게 고맙게 마시고 주도를 하니까 한국 가게에 가서 물고 사는 거예요. 옆에 다른 가게들 있지만 한국 가게에 와서 물고를 사게 됩니다. 중요하다. 외국 가게에서 인사. 외국 가게에서 가게 그냥 수십 개인데 한국 가게에 가는 한국 주인들이 인사성을 잘 해야지. 인사 잘하니까. 인사성이 있으니까 가게입니다. 그래서 헤어지면 인사 잘해야죠. 고맙다 하면 여러분이 고맙게 인정. 뭘 고맙게 인정. 제가 당연히 드려야 될 얘기인데요. 하이다. Thank you, sir. 이름을 하면 Thank you, sir. Gracias, 정빈, gracias. 스페인어, thank you. Gracias, 정빈 하면. 바로 그냥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칠 수 있어야 된다. You are very welcome, Professor Bell. You are very welcome, Mr. Bell. Gracias, if you 하는 거. And you? 아니, 나 동일하죠. 하나를 하면 다 잘하게 되지. 여러분, 한 언어를 잘하면 나머지 언어를 자동적으로 잘 습득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있죠? 수고다 보시다는 얘기니까. Thank you and you. Gracias, me too. 똑같아요. Gracias. Me too and you. Thank you. I got to go to set, set. And you 해서 말을 여러분들 또 대만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한번 얘기 말하지 말고 손님, 이 얘기 한번 만들어주고 손님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말을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한마디 하고 손님이 두 마디 하도록 해주고 여러분 한마디 하고 손님이 두 마디 하게 만들어주고 손님이 두 마디 들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냐? 참! 세 번 그 손님의 기분이 맞도록 고개를 세 번. 아, 네. 그래서 이 강사로 오셨군요. 아, 네. Oh, really?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느끼고 싶군요. 세 번 고개를 어떻게 해주거나 저기서 맞장구를 치시자. 맞장구. I am happy. 요즘 정말 행복해요. 아, 네. 행복하시다고. Oh, are you? Oh, really? 이름도 불러주시고. 정민? 여러분이 말, 어떻게 말을 하는가? 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말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말의 질, 목소리 중요합니다. 이 목소리 정민 씨 너무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Hello, how are you, 정민? 우리 정민 씨는 어쩌면 이렇게 목소리도 또렷하게 예쁘세요. 우리 정민 씨는 앞으로 우리 전자학교 행정학과 졸업하신 후에 우리 대한민국 홍보처에 가셔서 홍보 아나운서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교수님이 홍보 아나운서의 단계나 미래를 심어주었습니다. 홍보 아나운서가 될 수 있다는 단계나 화살을 꽂았습니다. 정민 씨는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 교수님이 꽂은 이 화살, 교수님이 정민 씨의 가슴에 심어준 이 하나의 미래 씨앗을 항상 멋진 증언사가 되어서 잘 물고주고, 흐름주시고, 또 잡초를 하면은 잡초도 뽑아내면서 교수님이 심어준 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공범인이 되라는
이 희망의 씨앗, 이 비전의 씨앗을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활짝 피어내실 수 있으시겠죠? 있으시겠습니까? 박수를 주십시오. 장미꽃으로 피어내는 그날이 올 때까지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더 드리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네버 기버, 하늘이 둘쭉나, 땅이 둘쭉나도 운명의 쇠사슬이 여러분의 목줄을 채워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Don't you ever and ever give up.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서실 수가 있으시면서 동시에 행복의 문에 여러분은 진입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죠. 작별 인사. 이따 만날 때 잘 있는 거예요. 헤어질 때. 또 마무리가 중요하죠. 뭐든지. 물건 사라고. 끝나면 물건 딱 탔다면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거기서 돈 들으면 화장실 들어가게 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할 때까지는 온 신경을 다 내려가지고 예동적을 갖 뜻을 갖추면서 고객의 동료가 끝나지 않도록 고마움과 존경심과 감동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지 작품을 만드는 데 물건 딱 사고 돈 받고 나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 달라지니까 뒷 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할 때 작품 인사를 잘못하면 그 또한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는 거 아니죠.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수업시간 이 늦은 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증언을 보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심사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또 만나자. 빨리빨리. 안녕. 이 가수의 거 아니죠? 거기 내가 또 와야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again everybody. 또 이름을 주고 See you tomorrow class. 성은 또 만나자. 또 오도록 해야지. 그래야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 벌기 잘하는지 일단 돈은 왜 버리냐 그건 둘째 가서 이야기고 그래서 작별 인사를 잘하더라 굿바이 내가 보낼 텐가 이런 글을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런 전혀 일률적인 인사만 벗어나자 아유 우리 손님 오늘 이와 같이 멋진 분이 오시니까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 계속 잘 이용해 주세요. See you later. 또 만나자. See you tomorrow. See you next week. 좋은. 또 만나자. 작별 인사 중요하다. Adios. Señorita. A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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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o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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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 절제. 절제. 이렇게 인사말. 인사말이 중요하다. 무슨 인사말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끝나면 또 우정에 세례 인사말을 해야지만 세례 인사말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실 땐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뭐 슬픈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 지인지 평소에 여러분께 가지고 계실 땐 못마땅한 앙금을 해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인사할 때 그건 제 때문에 많이 고생이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할아버지 앞으로는 저 다음 상황이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인사말. 아무리 다 잘해도 인사말 콘텐츠, 말의 내용이 제대로 잘 안 되어지면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중요하다. 말의 콘텐츠 내용이 되느냐. 인사, 안녕하십니까. 충성! 그 인사말. May I have your attention, ladies and gentlemen. May I have your attention? Attention! 체크! 경계! 충성! 도저히 군대 뭐라고 동창하시는가? 자, 군대에서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오. 우리 남학생들 군대에서 하는 것만큼만 하면 100% 다 성공하는데 왜 대학 캠퍼스에만 오면 군대에서 일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180도 변화된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가는데 군대에서 자, 차에 등장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골을 보여주세요. 우리 도우시 말하고 뒤에 사람 우리 도우시 예. 군대 지나신 지 오래되었지만 야, 여러분, 요, 텐션! 예. 체력, 그만해서 저기서 제라도 파워 발음 치고 많이 나옵니다 파워 제라도 어텐션 체력 주의식 주먹 어텐션 자 주먹 어텐션 야이브리 어텐션 레이디스 앤드 젠틀맨 코리안 에어라인즈 보잉 707 디파스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at 2:30 and arrives at 나르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at 3:20. 그리고 변하는 거가 still is me. 주모야 주의하세요. 우리 성경 여러분, we are in your attention. 그 차려, 그만 주목하세요. 도시, yeah. we are in your attention. 아! 충성! 충성! 이렇게. 인사말이 달라요. 이걸 잘해야지. 무심해서 여학생들이 도우시고 다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모습을 보고, 오, 도우시야. 빨리 보이자. 야, 너, 야, 요새 학교에 와서는 너희가 이렇게 길을 욕했던 것 같은데, 딱! 이 하는 모습에 반해서 도우시의 그 좋은 점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복걸 복이다, 인생아.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나, 전화하는 거. 자, 됐습니다. 다 같이. 예쁘게 전화하는 거.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명기야. 반갑습니다. 정신도 없었네요. 반갑습니다. 봉신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사라는 것은 뭐냐. 선물이라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전화할 때 모습을 예쁘게 해야 되죠. 면접을 합격하려면 전화할 때 모습을 통해서 손님이 전화하는 모습 보고, 아, 저기 지금 우리 손님에 대한 고마움, 반가움,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뭘 보고 판단한다? 전화하는 모습 보고 가야지. 저를 제대로 잘 못하면, 아, 우리 도시 아닙니다.